키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응모권이 팡팡. 당첨자 총 3,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만약에 내주,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게 지표가 많다면, 실물 지표가 많다면 다 알잖아요. 나쁘겠지, 이러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 역시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한번 지표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우선 이제 다음 주를 보기 전에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발표가 될 지표들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제 미국의 그 실물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4월 지표들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발표가 될 지표들로는 이제 미국 내 4월 산업 생산, 그리고 뭐 공장 가동률, 그리고 소매 판매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그 큰 폭으로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나온다면 그것이 좀 시장의 회복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제 심리 지표가 특히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뉴욕주 제조업 지수 역시 오늘 저녁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월에 이제 -78.2포인트로 발표가 됐었는데 현재 시장 예상은 -65포인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이네요. 네, 떨어졌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오르는 모습인데요. 특히 서베이 조사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이제 미국 내에서 경제 재개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발표가 된다면 이런 심리 지표의 특성상 시장에 좀 기대감을 불어넣는 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발표가 될 이슈들 혹은 지표들을 먼저 살펴보면 중요하게 좀 판단이 될 것으로는 주 후반에 있을 이제 우리나라의 5월 2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가 있을 것이고, 네. 그 외에 그 주 후반에 이루어지는 미국과 유럽 내에서 제조업 PMI 지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양회에서 발표가 될 이슈들을 좀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먼저 우리나라 수출을 먼저 말씀드리면 5월 20일까지의 수출은 아무래도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미 앞서 발표가 됐던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 통계가 전년 동월 대비 이제 -46.3포인트를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흐름, 그리고 대외 수요가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수출 감소세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5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경기 내에서 좀 경제를 재개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상하고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좀 5월 전체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양회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당초 3월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제 밀렸고 그것이 오는 21일부터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정협이 21일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전인대가 22일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그 초점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재정을 좀 얼마나 풀지에 대해 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좀 악화됨에 따라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대외 수요의 빠른 개선이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중국 자체적으로 자국 내에서 자국 내 부양 조치들이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지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7대 신형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이제 우리 증시에서 그 관련 좀 구경제 산업들이라고 분류가 되는 뭐 철강, 뭐 인프라 투자, 건설 건축과 관련된 그 기업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종목 차원에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그 21일 목요일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예정이 돼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있어서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의 마이너스 금리에 좀 선을 긋는 모습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하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떤 그 경제 흐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뀌었고 향후 그 경기 전망을 미국 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물 지표를 보시는 게 우리 수출 입 동향,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발표된 20일까지의 수출 동향인데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일까지의 수출 동향보다는 좀 더 줄어드느냐, 두 자릿수적으로 감소할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품목도 볼 것 같아. 그 품목에 따라서 괜찮아진 종목들 아니면 섹터들이 또 움직일 것이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큰 게 두 개가 있네요. 중국 양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부에서 얼마나 돈을 풀 것인지 여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예, 그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돈을 풀더라도 어디 어디에 쓴다고 얘기를 하는지 요거를 좀 보면서 우리 시장의 영향을 봐야 될 것 같고, 뭐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오면 일단 주목해야 되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 후반에 있네요.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시장 흐름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빅 이슈들이 많기는 한데 이미 기대감도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크게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계속 그 이슈에 좀 또 뭔가 돌발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감 결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2포인트 정도의 상승인데 굉장히 좀 아쉬워요. 시작점이 시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 13포인트 정도 올랐다가 여기서 조금 많이 밀리면서 결국은 2포인트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아침장이 좋았습니다만 그래서 장중 최고가, 그러니까 오늘 연중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다시 나타났지만 여기서는 좀 매물 압박을 받았네요. 예를 들어서 1.36포인트 오른 691.93으로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인 여건만 봐드릴게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연기금과 개인의 합동 매수, 쌍크리 매수가 시장을 어느 정도 지지했네요.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일단 선물 쪽에서는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이런 엇갈린 방향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중립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줬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